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에코프로비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니까 양극재 소재 뭐 지금 생산 중단한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네. 악재가 있습니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갑자기 화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아직도 그 낙폭을 좀 줄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창 공장의 포지션을 봤었을 때는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용 2차 전지보다 1차 전지 위주의 생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정상 가동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 부분에서 조금 리스크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이제 1차 전지라고 이제 2차 전지에 쓰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같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는데 일부 생산량이 한 3개월에서 6개월어치 재고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상까지 갈 경우에는 실제로 2차 전지 쪽에 생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행인 거는 이제 포항 공장의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는 다 저쪽으로 다 옮겨져 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정도 막 정말 우려할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 정론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과대 낙폭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대장이고 에코프로비엠이 보통 소재주의 지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경우로 봤었듯이 단기 약재 있었대. 오스템 임플란트는 바로 거래가 정지돼서 못 팔아서 그 나머지 종목을 환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비엠도 일부 이제 펀드 쪽에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증권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회사에 악재가 좀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 지금 산업재해법으로 지금 대표가 입건이 되어 있는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과연 2차 전지 소재들의 밸류가 에코프로비엠의 투심 악화로 인해서 같이 떨어질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지션을 고려해 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그 성장주 섹터 안에 당연히 2차 전지가 있고 누구도 그 이견이 없었을 텐데 이런 악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펼쳐질지 이런 악재들이 뭐 이런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악재로만 봐야 될지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바로바로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불이 나자마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음극재 기업들은 바로 시간에서 거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LNF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벌 반사 수혜를 받아서 원래 시초에 조금 높게 형성이 되었다 지금 결국에 지수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음봉 전환을 하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체재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재장이 대장이 누가 될지도 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대장은 아무래도 같은 음극재 사업을 하고 있는 LNF나 포스코 케미칼 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을 저점에 매수하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부분에서 테마주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직은 네.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공시로는 나왔지만 아직 투심 자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음봉에 매수하시기는 조금 부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지지가 일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향후 이제 성장성을 봤었을 때 대장주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 보고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